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 캠핑카 코지 캠핑카 마켓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코지 캠핑카 마켓이 위터 판매로 진행하고 있는 캠핑카고요. 모델명은 아리아 모빌의 벨라 630R 이동 업무 차예요. 2019년 9월 등록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9,160km입니다. 인산철 배터리가 600A 되어 있고 태양광 500W고요. 인버터가 4kW 인버터에 레드아크 주행 충전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체는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상시 후방 카메라가 되어 있고 운전석과 핸들에 열선 되어 있고요. 허브 스페이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50L DC 냉장고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27인치 스마트 TV 장착되어 있고 무시동 히터가 D5랑 D2 두 가지여서 바닥에 온돌난방되고 뜨거운 물 쓰실 수 있고 히터도 되어 있습니다. 도메틱 AC 냉장고가 되어 있고요. 외부에 32인치 TV 그리고 외부 싱크대가 있어요. 자전 캐리어에 캐리어 박스도 장착되어 있고 후방 감지기하고 그리고 하체 보강이 되어 있는데 쇼바랑 그리고 코일 스프링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기아 봉고 3하고 동일하고요. 먼저 카메라가 여러 개 막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모니터가 있고요. 4채널 블랙박스 모니터에서 주행 중에도 모니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시동을 키 온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에 전원이 공급되고요. 그러면서 4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영상이 모니터에 그대로 나와줍니다. 그리고 상단 쪽에는 상시 후방 카메라에서 전송이 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도미틱사의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닝 사이즈는 한 4m 정도 되어 보여요. 접이식 발판이 있고요. 데칼은 벨라 640이라고 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모델명은 벨라 630R 모델입니다. 외부에 32인치 TV, 그 뒤쪽으로는 사운드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싱크대가 장착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간편하게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싱크대 아래쪽으로 서랍이 있어서 외부에서 서랍이라든가 선반도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중에는 이 싱크대를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쑥 밀어 넣어서 고정시켜서 주행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외부 샤워기가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운전석이랑 조수석 양쪽 모두 개폐가 가능한 서비스도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를 보시게 되면 차 바퀴 사이로 허브 스페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저쪽 끝에 보시게 되면 코일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쇼바도 교체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체 보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웃리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뒤쪽으로는 자전거 캐리어가 있고요. 자전거 캐리어 위쪽으로는 수납 공간을 더 넓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캐리어 박스가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에 수납 공간이고요. 서비스 도어고 관통형 서비스 도어이기 때문에 물건을 넣고 빼기가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수 탱크에 물 주입할 수 있는 청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 파워 아울렛 장치고요. 벨라 630R은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어서 고정식 변기 카트리지를 꺼낼 수 있도록 서비스 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차량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기 커넥터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릴선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당겨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커넥터에 전기 콘센트에 꽂아서 전기를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안쪽으로 넣어줄 경우에 살짝 당겼다가 넣어주게 되면 안쪽으로 쑥 말려 들어가는 릴선 타입의 전기 콘센트예요. 벨라 630R의 메인 침대고요. 메인 침대 사이즈도 굉장히 큼직한 편입니다. 성인 두 명이 충분히 누워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온수 매트가 있고 3면이 창이에요. 핵기장까지 하게 되면은 네 군데의 창이 있고 그리고 운전석 방향, 조수석 방향, 뒷면, 핵기장까지 4면이 창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 좋습니다. 위에서 내려주게 되면은 방충망이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올려주게 되면은 햇빛이라든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220V와 12V 콘센트가 있고 D2 무시동 히터 그리고 바닥난방 조절 스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침실 공간은 벙커베드고요. 운전석 위쪽으로 벙커베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추락 방지 네트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거실이고요. 소파와 테이블로 이루어진 거실 형태를 하고 있고 양쪽으로 거실 쪽 창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전기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이제 컨트롤 패널이 보이고 있고요. 키노드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가 있고 20인치 스마트 TV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미러링으로 해서 TV를 보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 공간도 침대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한 5명에서 6명 정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줘요. 수납 공간도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항공기 타입의 상부장으로 해서 수납을 정말 많이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150m 사이즈 대포드 사이의 DC 냉장고고요. 위쪽으로는 냉동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냉장실이 위치해 있어요. 천장에는 도메틱 사이의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맥스팬 환기 시스템인 맥스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주방이고요. 주방 싱크대도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펼쳐주게 되면은 싱크대 사이즈가 거의 뭐 한 배 반 이상 커진다라는 장점이 있고 간편하게 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싱크 볼도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위쪽 조명, 싱크대 위에 상부장 수납 공간, 싱크대 아래로는 전자레인지 다양하게 수납 공간들이 되어 있습니다. D5하고 D2 두 가지 무시동 히터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어서 D5를 통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바닥에 온돌 난방을 하실 수가 있고 뜨거운 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으로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화장실 겸 샤워실이고요. 공간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화장실 샤워실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세요. 세면대와 샤워 시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쪽에도 창이 장착이 되어 있고 천장에는 환기를 도와주는 이제 팬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고정 주변기가 장착된 모델이어서 집에서 차 위에 정말 내 집이 차 위에 올라가 있어서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벨라 630R 모델입니다.